언제부턴가 우리 무속인들 사이에 뭐 돗줄, 신줄, 불법줄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제가 30년 전에 무당이 될 때만 해도 무당을 뭐 돗줄 무당, 신줄 무당 이렇게 구별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돗줄이다, 신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리가 보통 도라고 말하는 도, 이 도라는 게이 도라는 게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 진짜로 이 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길도다 그러잖아요. 길도. 길이라고 하잖아요. 길. 제일 먼저 도로라, 도로. 로드라고 그러는데, 로드. 이거는 이 도로잖아, 도로. 자동차 도로, 뭐, 인도, 차도, 인도, 차도.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이럴 때이 로드, 도로, 길을 말하냐, 길. 이 길을, 돗줄 제자들은 이 길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방법이나 규칙이나 행위나 삶, 이런 것들을 보통 웨이라고 하잖아, 웨이. 우리가 아주 유명한 영화 있잖아, 마이웨이라, 마이웨이, 나의 길이라고, 마이웨이라는 게 있잖아, 마이웨이. 마이웨이. 그럼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이정표. 이정표라는 것이 여기는 영등포, 여기는 서울, 여기는 부산이요. 이것도 이정표잖아요. 그 이정표는 이 도로의 이정표잖아요. 도로의, 로드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 거야. 나는 이런 길을 갈 거야. 여러분들도 이 길을 오기 전에, 내가 무당길에 들어서기 전에, 무당이라는 길에 들어서기 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일반인의 길을 살 때, 무당의 길을 갈 때,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이때는 이거 왜 이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돗줄제자나 신줄제자나 다 나는 돗줄로 가든 진줄로 가든 외인은 외이잖아. 그 다음에는 이상적인 어떤 삶. 반드시 나는 도둑질을 하며 살 거야. 도둑질에 도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거를 도라고 하진 않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학생들을 진실되게 가르쳐,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절대로 담배를 안 피고 나는 술도 안 먹고 이렇게 살 거야. 이것도 자기는 도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흥청망청 살 거야. 나는 뭐 노름도 하고 뭐 술도, 이걸 도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삶이나 이상적인 행위도 일종의 도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진짜로 우리 무속인들 사이에서 언제부턴가 유행하기 시작한 이 돗줄, 신줄,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도라는 것은 약간의 힘이나 능력, 꼭 파워. 아, 저 사람은 파워가 세. 저 사람은 능력이 좋아. 이걸 도라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싸움을 잘한다, 권투를 잘한다, 축구를 잘한다, 이것도 도에 속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파워, 힘, 그걸 보통 우리 종교인들은 술법이라고 해요, 술법. 술법. 이 술법에는 기적이나 마술 같은 게 있어요, 기적. 기적을 일으키는 거. 이걸 미라클이라고 하고, 마술이라는, 매직이라고 그러는데, 통상 이 도교에서 말하는 도술이라는 게 도술, 도술이라고 그러는데, 도술 또는 도법이라고 하죠. 도법. 이 도술이라는 거는 도의 술법이고, 도법이라는 건 도의 법이라는 건데, 이 도술 도법, 통상 도술 도법 그럴 때 우리가 도술 도법을 마치 이 기적을 일으키고 마술 같은 거, 이게 정말로 미라클이나 매직 같은 거를 가장 먼저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도라는 거는 너무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돗줄제자,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해. 근데 이 돗줄제자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을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들여다보면은, 특히 돗줄제자는 자기들의 어떤
아이덴티티, 돛줄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그냥 나는 돛줄제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돛줄제자에 대한 서로 설명보다는 신줄제자를 비방하는 말이 많아. 그래서 신줄제자는 조상귀신이 쓰여 있다. 조상귀신이 쓰여 있다. 조상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줄제자는 조상귀신이 쓰여 있다 그래. 조상귀신이. 조상귀신이 쓰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귀신들은 허주고 잡기고 잡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신줄제자들이 조상귀신을 갖고 만약에 잘못하면은 또 조상이 떠난대. 조상이 떠난대. 그러면은 신줄제자들은 조상이 떠나면은 결국은 무당을 못 해먹는 거 아니야? 무당을 못 해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신줄제자들은 자기 조상이 떠나는데 그 떠나는 걸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럼 잘못을 한번 하면은, 잘못을 한 번만 하면은 조상이 떠나버릴 텐데, 신줄제자들은 그럼 두 번째는 좀도 못 보고 조상이 없으면은 굿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두 번 이상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겠죠.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무슨 잘잘못을. 그 신줄제자가 잘못하는 게 뭐라고 규정도 못해. 그러면서 신줄제자들은 뭐 조상귀신이나 모시고 살면서 한다는 소리가 명패도 없는 조상을 갖다 모시고 허주나 잡기는. 아니 어떤 조상이 허주고 어떤 조상이 잡기인데. 근데 문제는 돛줄제자들은 무슨 신을 모시냐 이거야. 무슨 신을. 조상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천신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소리가 바른 신을 모신대. 바른 신을. 명패가 있는 바른 신을 모신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돛줄제자는 궁극적으로 주로 스님이래. 주로 스님. 대가리 깎고 지웅이 돛줄제자래. 그래서 스님들이 도력이 높대. 도력이 높대. 아니 스님이 왜 도력이 높아? 아니 스님이면은 불력이 높아야지. 중이면은 불력이 높아야지. 불력이. 왜 도력이 높냐고. 도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까 중도 오래되고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런 학생들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도력이 높다. 또 어떤 스님 같은 경우도 도력이 높다. 아니 중이 왜 도력이 높아? 중은 그냥 중이야. 혹시 높으면 불력이 높는 거지. 불력이. 그 다음에는 스님들이 도력이 높기 때문에 점을 못 본대. 점을. 도력이 높아서 점을 못 보는데 도력을 더 높아서 더 높이면. 그리고 도력이 높다. 우리 성철 스님이 점 보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안 봐요. 목사들도 도력이 높은 목사들, 신부님도 도력이 높은 신부님들, 이런 분들 점 안 봐. 그 양반들 점을 못 봐요, 못 봐. 그런데 왜 무당이 도를 왜 닦아, 도를. 도 닦으면 결국 무당이 중대야지. 그건 중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흔히 말해서 이도 아니고, 석회도 아니고, 그렇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돛줄무당은 없어요. 무당은 다 신줄무당이고 이 신줄무당이 어디서 무슨 천신이 오고 돛 닦은 신이 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돛줄제자들이 하는 말을 공통적으로 들어봐요. 돛 닦으면 점 못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도사들 도인들이라고 봐요. 점 잘 보나. 점을 못 보니까 그냥 다 이산저산 대가리나 기르고 다 또아리 들고 앉아서 정확하게 보면은 거미 있잖아. 거미. 거미들이 거미줄 쳐놓고 기다리는 거야. 먹잇감이 오기를. 그러다가 하나 탁 걸려들면은 그냥 가서 똘똘 그냥 거미줄 칭칭 감아가지고 그냥 안에 있는 쏙 빼먹잖아요. 쏙 빼먹어. 이 도주제자들 곳곳에 산에 들에 꽁지머리 기르고 그러고 와서 그냥 이상한 옷이나 입고 앉아가지고 내가 도를 높아서 기도로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 지들이 그러면 나와서 전보지. 왜 그지랄하고 있냐고.
도 닦는 것들 보세요. 뭐하고 사는지. 무당은 그래도 내 조상,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제가 전보고 사는 거야. 도줄 제자라는 말에 현혹이 되면 여러분은 완전히 인생 망가져요. 그리고 왜 돌을 닦아, 돌을? 어떤 돌을 닦을 거야? 가서 아스팔트를 닦을 거야. 아스팔트를 퐁퐁으로 닦을 거야. 고속도로를 닦을 거야.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닦을 거야. 뭘 닦을 건데, 연생?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줄 거는 내가 점 잘 봐서 사기치라는 게 아니야. 점을, 진짜 점을 보고 점을 잘 봐서 손님이 많고, 그래서 내가 그 손님들이 삶의 개선이 되고, 그 손님이 잘 되고, 그 손님들도 결국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손님들이 잘 돼서 부자가 돼야지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삶을 산다고 뭐 슈바이처 박사처럼 살 거야, 뭐 깐디처럼 살 거야, 테레사 수녀처럼 살 거예요. 실질적으로 깐디도 여러분들이 잘 그 내막적인 얘기 들어보세요. 깐디도 다 명품만 있고 좋은 것만 먹고, 또 테레사 수녀도 정말로 그 빈민촌에서 고생하고 사는 것 같죠.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욕심쟁이였다잖아. 성철 스님도 큰 거하고 살았다 그러죠. 실질적으로 최고급의 견과류 호두 땅콩만 잡수고 살았대. 웃기는 소리 하지들 말라 그래요. 그리고 힘 있고 능력 있고 파워 있고 이 마술 기적 부리는 거는 예수나 석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술 기적 그런 거 도 닦아서 되지 않아. 무당은 점을 보는 게 마술이야. 무당은 점을 봐서 구슬해서 깜빵 갈 사람 끌어주는 게 기적을 만드는 거야. 대학교 못 가래 합격시켜주는 게 기적을 만드는 거야. 안 팔리던 땅 팔리면은 기적을 만드는 거야. 위암으로 간암으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고 사는 게 기적을 만드는 거야. 기적이 별거 없어요. 예수가 뭐 빵 한 쪽 가리고 몇천 명을 먹었다고 오병이어라고 그래도 그것도 다 소설이야, 소설. 차라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당 노릇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도인입니다. 더 이상 닦을 도가 없는 도인이에요.